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러시아군은 회담에서 키이우와 체르니우에 대한 공격 행위를 축소하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키이우에 대한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러시아군의 장갑차와 차량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에서 계속 북진 중입니다. 이들은 키이우에서 북진을 하면서 빠르게 마을과 도시들을 탈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입니다.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동부 노바바산으로 진격 중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격 중입니다. 하르키우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폭격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곳에 탄약고가 있다면서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평범한 목장이었습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의 사망자를 애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가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함락된 우크라이나군의 진지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 해군보병대가 숨어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수색해 교전을 하는 영상입니다. 상당히 치열하게 교전 중입니다. 마리우폴 중심가의 모습 입니다. 완전히 도시가 잿빛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의 이런 시가전은 민간인의 피해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의 시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의 모습입니다.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협력한 한 러시아인이 크림반도에서 탈출을 하려다 러시아 FSB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 나가기 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라는 장면입니다. 살아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공격 헬기인 카모프 52 공격 헬기와 하인드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퍼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8 기계화 여단은 ATGM을 사용하여 두 대의 러시아 AFV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정 및 미사일 공격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미사일 명중률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전선과 가까운 도시들은 금주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키이우가 내일 중으로 금주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 전선이 이제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병사가 개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45초간의 짧은 통화 녹음에서 배급받은 전투식량에 질렀다는 병사의 불평이 나오고 중앙아시아 양치기개라는 견종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과 EU는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언론사와 소속 고위 인사들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사들한테까지도 제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EU는 러시아 은행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제재라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 국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UN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를 조사할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된 전쟁 범죄를 모두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에게 우크라이나의 휴전 조건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